저는 실리콘밸리 자율주행 기업 죽스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강태훈이라고 합니다. 동명대학교 98학번이고요. 정보통신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. 정말 재밌는 추억들 많은데 뭐 공부했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제 인터넷 아이디나 제 별명이 F가이예요. 왜 F가이냐면 저희 과에서 제가 F학점이 가장 많은 그런 학생이었어요. 그래서 F를 많이 받아서 F가이. 아마 해외니까, 미국이니까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저는 미국 올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거든요. 여기 살면 영어 잘하게 돼요. 그래서 뭐 미국 해외 취업을 하는데 영어를 준비해야 되냐. 저는 영어 준비를 안 해봐서 영어는 아니고. 제가 이 미국에 올 때도 그렇고 미국에 와서 몇 번의 이직을 하면서도 어느 회사에서도 뭐 자격증을 요구한 적도 없어요. 그래서 학위도 모르겠어요. 요즘 실리콘밸리 많은 회사들이 학위 철폐하고 있기도 하고 제 최종 학력은 동명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이걸로 학위는 충분히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해외 취업 준비할 점은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. 해외 취업이 두렵지 않냐 라는 질문. 저도 미국에 올 땐 두려웠는데 두려운 건 아주 잠깐이었어요. 와보니까 이곳도 사람 사는 곳이고 오히려 저에게는 너무 잘 맞아서 지금 10년 넘게 이곳에서 살고 있고 뭐 정착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두려운 점은 그걸 거예요. 아마 내가 저도 그렇고 이제 해외의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과연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, 잘할 수 있을까 보다는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뭐 다는 이야기하지 못하겠는데 제 경험에서 봤을 때는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친절하고 이민자에 대해서 관대해서 뭐 좋았어요. 제가 한국에서 취직했을 때 경험을 되돌려 봤을 때 그리고 채용을 했을 때 경험을 되돌려 봐도 저는 오히려 한국이 취직의 벽이 더 높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. 이 동명대학교 졸업생으로서 왜냐하면 이제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인데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의 자질도 물론 보겠지만 그거 외에도 뭐 영어 점수 그리고 뭐 자격증 그리고 학점 그 외에 여러 가지 스펙들이 여러분이 한국에서 어느 기업에 취업을 하시건 필요한데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취업 경험을 봤을 때는 기술자로서의 자질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 같아요. 제가 만약 실리콘밸리라는 곳에 취직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았다면 실리콘밸리에서 더 쉽게 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. 저도 이제 제가 학부에서 학교 생활을 할 때 제가 무언가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충분히 역할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많은 부분 검증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정말 하위권이어서 여러분에게 모범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. 공부도 잘하실 거고 뭐 여러모로 저보다 나으실 거고 더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